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6시 30분입니다. 오늘까지 주식시장이 열리면 내일부터는 설날 연휴 4일 동안 쉽니다. 밤새 미국의 주식들이 잘 올라가다가 막판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S&P 500이 3900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나스닥은 14,000을 넘어섰어요. 계속 오르내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넘어가다가 오늘 조금씩 주춤하면서 하락하고 나스닥은 조금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쭉 떨어졌습니다. 보면 역시 ARKK, ARKW, ARK 아크 인베스트 가족이 1%,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ETF 새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PBW, 또 10, QCLN, 또 다들 1%, 2%대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이항이라는 중국의 드론 업체인데 24.57%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이항이라는 이 주식이 1월 11일 때 한 달 전 보면 21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6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3배 이상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엄청납니다. 한동안 좀 주춤했었어요. 니오라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하고 두 회사가 요즘에 좀 주춤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오늘 이항이라는 이 주식이 24.57%나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해서 인텔, 뭐 마이크론, 퀄컴, AMD 다들 조금씩 빠졌습니다. 또한 나스닥의 대장주들도 애플을 비롯해서 좀 조금씩 오르는 거 있고 좀 내려간 것이 있죠.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중에 이제 니오라고 테슬라는 1.63% 빠졌는데 중국의 전기차 니오는 무려 6.38% 올랐습니다. 요즘 쭉 보고 있을 때 니오가 한 55, 56, 57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항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항이 20% 이상을 오르더니 니오도 오늘 6.38% 올랐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1월 4일날 53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63달러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오른 건 아니죠. 이항에 비하면 조금 오른 겁니다. 19% 상승했으면 사실 많이 오른 건데 이항에 비하면 이항은 뭐 몇백 퍼센트가 올랐으니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국내 주식을 보면 오늘이 이제 월화수 오늘 마지막이죠. 4일 동안 이제 앞으로 연휴입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계속 조정을 받고 주춤하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큰 세력, 연기금 아닙니까? 특히 국민연금.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국민연금이 2021년 올해부터 25년까지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앞으로 5년 동안에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수익률이 더 좋은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점점 국내 주식 비중을 15%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현재 2021년 올해 말까지는 16.8%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작년 말에 보면 주식 보유 비중이 19%가 넘어갑니다. 이것을 몇년 동안에 15%까지 줄인다 그러면 1%가요, 뭐조 단위예요. 그러니까 뭐 몇백억, 몇천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상 최장기간 동안 계속 지금 국민연금이 연기금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월 이후에 18조 원이나 매도를 했어요. 지난해 하루 평균 매도한 금액이요. 하루에 556억씩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하루에
그거의 7배 속도입니다. 3,766억.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루에 556억씩 매도를 했는데 올해는 그거의 7배 속도로 3,766억. 이 속도로 나가면 앞으로 한 30조 정도는 또 추가 매도를, 작년에 18조 매도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작년 1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보면 31 거래일째 사상 최장기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8만 1,000원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9만 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8만 2,700원. 그러면 작년 말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겨우 2.1% 상승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을 보면 계속 55%에 머물렀거든요. 작년 3월에 팬데믹, 코로나 사태 오기 전에는 57%까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매도를 하면서 작년에부터 55%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55%까지 깨졌어요. 54.91% 지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매도했죠. 작년에 92%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92%면 꽤 많은 거 아닙니까? 우선주는 뭐 거의 다 외국인 거였죠. 그런데 80%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79.24%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수 거의 없이 계속 매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한 상태예요. 삼성전자 외국인도 좀 올라가려면 기관과 외국인이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환율도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공매도를 우리나라만 외국에 비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공매도가 시작이 돼야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매수에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야지 공매도를 쳐서 하락에도 이 사람들이 공매도로 잡아두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니까 또 매수를 해서 상승할 때는 상승에 대한 수익을 얻는 거고, 또 일부는 또 공매도를 또 쳐두니까 하락을 하게 되면 또 공매도 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수익을 얻고,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게 하거든요. 특히 외국인이 어떻게 하나 하면 계속 지수가 올라가니까 매수를 해서 지수가 올라가면 매수한 금액에 비례를 해서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방법으로 수익을 얻잖아요. 만약에 8만원에 샀는데 85,000원 올라갔으면 5,000원 수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공매도를 또 사두는 거죠. 공매도를 쳐둬서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을 하니까 손해를 보는데, 외국인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공매도를 쳤으니까 또 수익을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공매도와 매수와 같이 겸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보는 거고, 공매도를 쳐서 내려가면은 공매도 수익으로 또 수익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개인은 결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식을요, 지금 보면 우리 힐링 가족분들 보면 작년부터 하셨던 분들, 5만원대 주춤할 때 사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수익이 세죠. 또 6만원대 주춤할 때도 사셨던 분들, 적어도 7만원대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5, 6, 7만원대. 그런데 뒤늦게 오신 분들, 작년 말이나 올 초에 함께 합류하신 분들은 8만 몇천원, 9만 몇천원 맨 나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보름 한 달을 내다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몇 년을 내다봐야 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 징역을 받았어요. 그 중에 1년을 살았으니까 1년 6개월 더 살아야 되죠. 내년 봄까지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내년 봄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날 때쯤, 아니면은 올 연말까지 한번 보세요. 이것이 올 연말까지 현재 가격 싼 거다 하고 부지런히 저가 매수를 한다는 마음으로 해나가시면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야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다
당장 오르내린 것 때문에 걱정 절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가족이신 분들, 올 연말까지 아니면 아무래도 그룹 총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제개혁연대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특경가법이라고 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더 강하게 경제개혁연대에서는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내년 봄에 풀릴 때까지 아니면 올 연말까지 현재 이 금액이 어떻게 변해갈지 한번 보세요. 지금 가격은 올 연말 아니면 1, 2년 후를 본다 그러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으로 마인드로 꾸준히 저가 매수를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괜찮을 겁니다. 또 하나 2차 전지주는 어제 조금씩 올랐습니다. 2차 전지도 지금 이거 만원대죠. 올 연말에 가보세요. 얼마씩 올라가나. 코덱스 미국판 플러스 28,000원 올라갔었죠. 어제 코덱스 방플러스 같은 경우도 연말 되면은 3만 몇천 원씩 올라가는 그러한 종목들일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멀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에 3년, 5년 아니면 1, 2년 내다보고 하신다 그러면 지금 가격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